경상남도 양산시 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다음에 나오실 분도 어떤 분일까 참 궁금하시죠? 박수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양산의 여신 김민경입니다. 애교가 넘어서 출출출출 흐르네. 예. 정말 만나는 분마다 이렇게 밝아서 정말 저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나오시는 분마다 뭐 이제 장기라든가 자랑거리 뭐 하는데 여기는 뭘 좀 보여주실래요? 아줌마랑 아가씨랑 춤추는 게 달라요. 놀 때 틀려요. 아, 네, 아가씨하고 아줌마하고 아, 춤추는 모습이 달라요? 다릅니다. 야, 이것도 대단한 유고 오셨네. 한번 봐야죠. 그럼 우선 아가씨 춤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가씨는 씨에 가야 돼요. 남자를 꼬셔야 되니까 섹시하게. 섹시하게? 아, 음악 달라고? 음악. 네? Is all that you can make me. Did you never worry that I ever come to depend on you? I give you all the love I have. 참네. 그저 아줌마 춤도 좋은데 질서가 없어. 무슨 춤이 그렇게 재밌죠? 아니 뭐 참 이 노래자랑 나오시려고 연구 많이 오신다. 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뭐? 아, 신인 가수랑 네. 10년차 가수랑 또 노래 부르는 스케일이 또 다릅니다. 아, 신인 가수가 노래 부르는 태도 그리고 또 이제 10년차 좀 관록 있는 가수가 노래하는 그 모습 이게 달라요? 어이구 모셨네. 자 그러면 신인 가수가 긴장해서 노래 부르는 모습. 자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조금 불안하긴 불안해. 자 그럼 10년차 관록 있는 가수의 노래는 어떨까요? 그대 세상 많이 변했다. 아예 나 이거지 완전해. 근데 너무 관록이 붙어서 그죠? 뭐 자기 나름대로의 그다 기교니까 좋습니다. 아 진짜 이 노래는 무엇이게? 다비치의 노래 파리파리 빨리빨리. 아 파리파리 빨리빨리. 네. 좋습니다. 박수로 소개해 주세요. 빨리빨리 파리파리. 진짜 그대로 할 거니 그게 아닌데 이대로 끝일까 봐 널 영영 잃을까 봐 점점 더 마음이 불안해져 너무 슬퍼져 정이 뭔지 이따가